자, 여기서 이제 계란을 잘 깨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계란을 좀 옛날에 라면에 계란 껍질 맨날 넣거든요, 저는 진짜로. 아, 그래서. 이게 나름 팁인데 이거 익숙해지면 실패가 빵 풀어. 오, 자. 자, 그럼 지금 공개합니다. 오. 그래도 배워야 되겠다. 계란에 교차를 시키는 교차를. 아, 이렇게 말고 교차를. 아, 플러스를요? 네. 이렇게 해갖고 톡 깨트리면 둘 중에 약한 놈이 깨져. 오, 그렇죠. 네. 근데 요 손잡이로다가 손을 넣으면 깔끔해. 오! 계란도 거의 절반으로다가 딱 나눠줘요. 네. 이게 약간 조금 물리와 약간 그런. 아니, 배경으로는 뭐예요? 저 함스트가 지금 소파한테 반한 느낌이에요.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. 아, 여기서 심쿵심쿵이 지금 두 번 왔거든요, 연달아. 내가 각지 않은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반하는 그쵸, 게 있잖아요. 반하죠. 남자든 여자든, 그렇잖아요. 저도 영전이 치킨 먹을 때 반해요. 그럼. 양손 쓸 때 반하지. 여기 소금 살짝. 오,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는 건 아닌가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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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충분해. 그리고 밀가루를 살짝 묻혀야 되는데 고기가 약간 맨질맨질하잖아. 네. 계란이 잘 안 묻어. 아.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접착제 역할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여기서 또 밀가루 두껍게 묻히면 또 막 그 고기 맛이 밀가루 묻혀. 살짝, 살짝 털어내는 그런 느낌? 계란물. 오우야. 빵가루도 이런 거. 와. 이게 그냥 뭐 이제 부스러기 빵가루가 아니라 진짜 이제 어플이랑 저희 마트 갔을 때 거기 있던 제품이에요. 그래요? 아, 그때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보통은 튀김 가루를 쓰는데. 요거는 그 겉에 그 까실까실하게 나오는 그 느낌을 위해서 네. 묻혀주는 거죠. 아,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. 이거 맛 한번 보면은 다른 빵가루는 뭐 쳐다도 안 보게 돼, 이거. 오. 이거 진짜 빵 찢어놓은 것 같거든, 이 정도 되면. 어우, 진짜 식빵 찢어놓은 것 같습니다. 진짜 식빵이야. 예. 네. 요런 거로다가 이제 딱 입혀줘야 꾹꾹꾹. 와, 쉽네. 와, 너무 쉬워. 밀가루 한번 묻히고, 계란물 한번 묻히고, 그다음에 저 빵가루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. 끝이에요, 끝이에요. 네. 요거는 살짝 옛날 느낌에서 벗어나는데, 난 요거는 포기 못 하겠어요. 아, 다른 건 옛날로 가더라도 이거는 바삭하게 가줘야 돼.